몇 개월 동안 나의 SR400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졌다. 윙커, 브레이크드. 타이어도 다 닳아버려 조금 더 크고 두툼한 놈으로 장착. 바이크가 훨씬 크고 웅장해 보인다. 기존의 팬더가 맞지 않아 가공하기로 한다. 이거 생각보다 일이 많다. 멋지게 마무리. 내 SR이 조금의 변화를 가졌었다면 내 영향으로 같이 SR을 타던 형은 전혀 장르가 다른 바이크인 R6로 기변했다. 라이더라 역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바이크도 바꾸는 것이다. 새로이 만나게 된 또 다른 라이더. 믿기지 않겠지만 이 멋진 바이크는 나와 같은 SR400. 같은 바이크이지만 라이더의 개성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신만의 특별한 바이크가 되는 것이 이 커스텀의 묘미인 것이다. 각기 다른 개성의 두 바이크와 그 라이더. 우리는 각자가 가진 그런 고유한 자아를 존중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인생의 굴곡이 평이한 삶에 맛을 더해주는 것처럼 라이더들에게 이런 구불구불한 길이 더없이 반가운 즐길거리.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며. 지금은 녹음이 무성한 계절이 되었건만 지난 봄을 떠올리면 꽃이 만발하던 것처럼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봄날이 가는 것처럼 그 관계에도 흔들림이 있었고 어떤 관계는 꽃잎이 떨어지듯 그 씁쓸한 끝을 보기도 했다. 홀로 라이딩을 하던 고독한 나의 동료가 되어준 라이더들, 그리고 새로운 일원이 된 여성 라이더. 우리는 신록이 도단하고 꽃이 피던 길을 달리며 봄날의 바람을 공유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생겨나는 추억.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둘 중 한 라이더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 다리를 다쳐 당분간 바이크를 타지 못하는 나들이 형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지금의 우리는 저기 보이는 다리처럼 미완의 관계라며 언젠가는 완공되어 단단하게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겠지. 이날 나는 그렇게만 믿고 있습니다. 낯설음과 경계심, 그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지니는 본능일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나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더욱 가까워져 갔다. 네 곁에 하지만 저 멈춰버린 발전기를 돌릴 바람이 부재한 것처럼 우리 사이에 나들이 형이 없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었다. 다행히 나들이 형의 다리는 빠르게 회복되어갔고 그렇게 우리는 모처럼 같이 달릴 수 있었다. 라이더와 라이더를 소통하게 이어주는 인터콤. 이상하게도 잘 연결되던 인터콤이 이날따라 말썽을 부려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 그것은 우리의 소통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을까. 내가 론라이더를 위해 카메라를 들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왜 몰랐던 것일까. 다리가 불편한 나들이 형을 영상물의 소재거리로만 생각했던 나. 이 일과 또 다른 오해들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 신호등처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면 좋으련마. 역시 사람의 마음이란 복잡하고 여린 것이겠지. 저 먼 곳 서울에서 라이더들이 찾아온다. 컷이야 컷. 부산. 내겐 익숙한 공간이지만 그들에겐 새로움이며
즐거움 그리고 재충전을 의미할 것이다. 덕분에 나도 부산을 다시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한다. 서울 사람들이 익히 아는 맛집도 좋지만 때로 이렇게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것이 지역인으로서의 즐거움이 아닐까. 다행히 그들의 입맛에 맞는 듯. 그래서인지 나도 더 맛있게 느껴진다. 도시 여행의 묘미는 역시 밤일 것이다. 부산의 야경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황령산 봉수대. 취한다. 그래. 마지막에 친구 아이가. 구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민주공원. 서울 사람들의 필수 코스인 남포동 씨앗국수. 평소라면 북적여야 할 광복로이지만 늦은 시간 발길이 끊긴 정막 속에서 듣는 클라리넷 연주에 젖어보자. 아니 이거 바비큐 이거 만 원이에요? 예? 11,000원이라고요? 이 만 원이라 써져 있는데? 아 진짜 11,000원이네. 고기값이 배 올랐어. 아 그렇습니까?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이라는 송도 해수욕장. 맥주라고 생각하고. 좋은 풍경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음료수가 술이 된 듯 우리의 마음을 취하게 한다. 저 배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일 수도 있겠지만 한순간 저렇게 모여 보는 이의 마음을 적시는 그림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한순간 모여 있었고 서로의 마음을 적시는 그림이 되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들이 형과 나의 서먹함도 옅어진 듯 했다. 그렇게 그와 나는 단둘이 달렸다. 아직은 다친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편히 탈 수 있는 스쿠터로 기변한 나들이 형. 고요히 가라앉은 물결처럼 우리의 관계도 다시 자리를 잡아간다. 돌아가는 길에 비가 쏟아졌고 우리는 비를 피해 어딘가에 머물렀다. 곧 비가 그쳤다. 사람의 관계에도 가끔은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럴 땐 잠깐 비를 피해보자. 언젠가 그칠 테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모두 모였다. 나 그리고 나들이 형, 로키온 형, 써니 누나. 모두들 즐거워 보였다. 프로키온 형이 말했다. 론, 넌 지금 우리랑 같이 있지만 너만의 세계에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그의 말은 내가 좀 특이하다는 식의 뜻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때의 나는 나만의 세계에 침잠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론 라이더가 몇 달 동안이나 지체되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동안 고독을 자처하며 여자를 멀리 해온 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인연이 있었고 그렇게 쉽지 않게 마음을 열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어찌되었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이유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여리다고 했던가. 나는 내 스스로의 마음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만 같아.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저 지나가는 배에 불과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어렴풋이 행복했던 것도 같아. 그때 우리는 웃고 있었을까? 어찌되었든 모든 것들은 제가 되어 날아갔다. 그뿐이다. 다만 약간의 허망함만이 쓸데없이 자리하고 있을 뿐. 나는 홀로 사람들 속으로 섞여들었지만 허망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이들 속에 혼자 있다는 것이 더욱 짙은 고독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쿵쾅대는 노랫소리와 즐거운 사람들, 그 속에 나는 어지러운 조명과 시끄러운 소음의 도시에서 길고 서성이는 한 마리 새와도 같은 것이다. 삭막한 콘크리트 위에서 나약한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육체로 버텨야만 하는 한 마리 새. 이제 환경에 맞게 적응할 때가 왔다. 더 이상은 나약한 살과 뼈가 아닌 차갑고 단단한 쇠로 된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 보자. 관역을 겨눈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트를 던져야겠지. 한 세트에 100점을 넘겨버리는 로우터. 왠지 예감이 좋다. 가버린 사람은 잊어버리자. 새로운 만남이 있으니까. 흐릿함 속에 나의 표정이 분명치 않다. 그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그 표정에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 아무렴 어떻단 말인가? 한때의 진심도 지금은 거짓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지 않는가.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허망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나는 역시 고독을 벗어날 수 없는 론라이더인 것인가.